저는 지금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의 고백에 이어서 곧장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이 고백에 네 가지 그 명칭이 나와 있는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네 가지 이름 중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으로 구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완전히 감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대선지자, 예수님은 우리의 대선지자, 또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하신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완벽하게 시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외아들 우리 주라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즉 독생자이신데 그 뜻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하나밖에 없는 영원하신 아들로서 그 본질이 같다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신성을 가지신 아들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3문에 보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엔 답으로서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본질로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영원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아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도 좀 못한 존재, 다시 말하면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8장 2항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의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제2위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를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여기 볼 때에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우리 주님 곧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장 34문에 보면은 당신은 왜 그분, 즉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답에 보면은 왜냐하면 그분이 은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우리의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뜻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포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한 후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사탄을 따르는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모든 권세 세력에서 지금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고 주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육신적으로 죽으면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모든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은 아무 세력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께 모든 인생을 의탁하고 그의 말씀 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큰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탁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